이스라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뒤에 온도계를 보니까 29도네요. 아마 옆에 계신 산타들께서 따뜻함을 몰고 오셨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전반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특별히 그 평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사람들의 평화, 곧 양심수 석방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김덕용 국가보안법, 김홍렬 국정원 내란 음모 조작 사건, 김경용 국가보안법, 김성윤 국가보안법, 박민정 국정원 내란 음모 조작 사건, 박영호 인천 로데오 거리 노점 철거 항의 투쟁, 박정상 쌍용 자동차 범등 국민 대책위 참여, 윤영일 국가보안법, 이석기 국정원 내란 음모 조작 사건, 이상일 부당해고 철회 원직 복직 쟁취 투쟁, 이영수 국가보안법, 이용섭 국가보안법, 임송나 부당해고 철회 원직 복직 쟁취 투쟁, 전식렬 국가보안법, 정성만 박근혜 최순실 수사 촉구 검찰청 항의 투쟁, 최민 국가보안법,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한준혜 국가보안법, 홍만기 조합원 고용 및 8시간 노동 장치 투쟁. 이번에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양심수 석방을 위해서 행동을 하면서 특별히 19분의 이름을 거명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밀양과 강정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면 들려오는 재판과 벌금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름과 사건을 들어보니 불편하기도 했겠습니다.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었을 텐데, 그런 이 나라였는데 그때마다 이건 아니라고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으니 기분 좋을 리 없었겠습니다. 그렇게 다 잡아놓으면 세상 조용해질 줄 알았나 봅니다. 광장의 소리를, 흘러다니는 사상을, 노동자들의 권리를 잡아놓으면 제멋대로 국정을 농락해도 된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소리와 사상과 권리를 가두었더니 이제 촛불이 나섰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어두운 세상을 밝힌 횃불이 되어 잃었던 나라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불편할 것 없는 나라라면, 정당에서 눈치 볼 것 없는 정부라면 당연히 내놓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 이 나라를 무주구 공산으로 여기고 마음껏 주무른 적폐 세력들이 들어앉아 있어야 할 그런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양심수의 후손들입니다. 서구에서 빼앗겼던 민중의 권리를 찾고자 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와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18세기 후반 우리의 선조들은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서학을 통해서 당시 조선의 제도와 법률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평등과 인간 존중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실천했습니다. 당시 천민의 신분으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던 독자 황일광 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듯 점잖게 대해주니 이곳이 천국이 아니냐 면서 평등 세상을 살았던 경험을 토로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깨우친 양심에 따라 하느님의 법에 따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다가 바로 그 때문에 목숨을 바친 우리의 선조들은 모두 양심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분들의 후손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법이냐 하느님의 법이냐를 따질 때 기꺼이 양심수가 되어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진리의 법이, 평화의 법이, 사랑의 법이, 정의의 법이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인간과 피조물의 존엄을 짓누르는 일부 세력들의 안위와 보전만을 위한 세상의 법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침 오늘 독서는 의로운 싹을 돋아나게 하시는 하느님을 노래합니다. 그 의로운 싹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며 세상에 공정과 정의를 이룹니다. 사람을 옭아매는 법,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 그때그때 바뀌는 법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는 하느님의 법, 양심의 법의 시대가 도래하리라는 희망입니다. 사실 희망은 절망의 시대에 꽃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길고 긴 절망의 시기가 있었으니 이제 희망의 꽃을 피워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희망의 꽃을 피울 봄이 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19명의 양심수들이 모두 자유의 몸이 되어 평화의 미소를 지으며 나올 때 올곧은 양심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공정과 정의의 봄은 완성될 것입니다. 대림식에 우리는 바로 그런 성탄을 꿈꾸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는 공정과 정의가 펼쳐지는 그런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요셉처럼 맞아들여야 합니다. 요셉이 맞아들인 것은 두려움에 쌓여있는 선물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두려움은 만들어낸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려움을 부추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쉽게 세상을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세력들은 자신과 다른 생각과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를 위협하는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분열과 배제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가두어 놓아도 좋을 사람,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버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 두려움을 벗기고 그 안에 있는 진짜 백이 사람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둘러싸고 있는, 아니 억지로 싸서 그 진실을 볼 수 없게 만든 모든 껍데기를 벗기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합니다. 오해와 편견이 없고 차별과 억압이 없는 만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세상은 또한 지금도 양심의 명을 따라 살았기에 영어의 몸이 되었거나 제재를 당하는 모든 양심수들이 원하는 세상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쩌면 양심수들은 억압과 변절의 세상보다는 양심을 지키는 쪽을 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것이 더 양심을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옥은 그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의 선교, 순교 선조들이 어떤 세상을 꿈꿨었는지, 양심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을 바라왔는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떤 하느님 나라를 그리고 있는지 성탄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저녁입니다.